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힐림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힐림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비민구제 사역 가운데 영적 결실이 일어나고 시엠립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작정예배 네 번째 이야기 나눔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세 번째, 의료계 파업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진료 공백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평강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훈 조 복성 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비민구의 사역 영적 결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엠립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작정예배 나눔의 네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고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형편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파업의 문제가 도속히 해결되어서 진료의 공백이 없게 하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는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땅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한테 붙들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동안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재확산되면서 본질을 벗어나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지 못하는 일부 교회의 무지한 행태로 교회들이 많이 비난받습니다. 일부 때문에 전체가 비난받는 것은 억울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저희들도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어떻게 하면 더 이웃과 사회를 섬기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들이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마음대로 숨쉬기도 힘들고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서로 꺼려합니다. 폭발적으로 확산될까 두렵사오니 대유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전염병과 홍수와 태풍을 겪으며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홍수로 집과 전답이 침수되어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의 신음소리와 전염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광복 75년이 지났지만 남북은 분단되어 있는데 나라는 좌와 우로 갈리고 다시 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만들어낸 깊은 상호 불신과 거짓과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신과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0일 동안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드렸던 가정예배가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어느덧 거룩한 습관들로 정착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가 가장 귀한 줄 알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하며 동안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심령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곤고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만큼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아는 놀라운 가치를 제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각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참 소망이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올라가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선교의 길들이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지혜로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업의 현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공백이 저들의 신앙의 공백과 하나님 또 삶의 모든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히려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 작은 결실들로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질병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 위에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가정별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으로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드림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 전염병에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되 아버지여, 주께서 긍휼이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엎드리며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먼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는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마을 열매 신목장 김미라 성도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40년을 절에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새롭게 시작하게 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을 만나게 되어 제 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1년여 동안 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고 다닌 건 아니었고 그저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교회를 가려고만 하면 통증이 찾아오고 겨우 찾아온 교회에서도 말씀이 전혀 들리질 않고 귀가 웅웅거리고 울리고 눈앞이 뿌옇게 되는 등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습니다. 말씀도 찬양도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매일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양, 성경 읽기를 해오던 중 사순절 기도회, 오순절 50일, 90일 작정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세례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을 듣던 중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5학년 둘째 아들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족들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의 반대는 저를 때때로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더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신다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작년부터 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와 이번 90일 작정 예배를 통해 저는 다른 무엇보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등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2억 이상 올려달라던 전세 보증금, 큰아이 작은아이에게 일어난 일로 112에 두 번 신고하게 된 일, 남편과의 갈등, 회사 일 등을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삶의 고민들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해결은 제게 평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안함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도 또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인간의 마음으로 저는 또 흔들리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도 모르면서 세 명을 전도했는데 그분들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90일 작정 예배가 끝나도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김미라 성도님과 우리 가정 예배 드린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구석구석에서 또 가정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매주일 우리가 함께 가정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그 가정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함께 있으면 보시면서 서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함께 넘쳐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면서 아마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자주 또 연락 받으실 뿐 아니라 또 기도도 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저희들이 대체로 해왔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기억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가정예배가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우리가 가정예배가 새벽예배를 한 번 더 이렇게 저녁 영상으로 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새벽예배와 함께 드릴 수 있고 4차 네 번째 이야기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작정예배 네 번째 이야기 나눔 가정예배의 나눔은 9월 2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90일 가정예배 간증문을 제출하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선물은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식탁보와 또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간증문을 많이 내어주셔서 은혜가 여러분만의 은혜가 아니라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에서는 온라인 위크 패키지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 중에 청년 엑지 브릿지 지체들 중에 아직 이 패키지를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우리 부서의 전도사님과 목사님 연락을 하면 여러분께서 예쁜 선물이 담긴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꼭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큐티진은 책으로 만들지 않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눈을 들기도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절박한 문제와 위기 때에는 응답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응답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에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무거운 절망감과 파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중단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응답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잠잠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와 더불어서 응답을 기대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다윗이 응답받은 그 신앙의 영적 원리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소를 향해 기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것을 향해 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을 바라보며 주의 언약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낙성시 때, 성전 짓고 낙성시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소서. 솔로몬 기도는 계속해서 내가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기도였지만 이것은 바로 다윗의 영적 원리를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개 모시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머무는 이곳 성전에서 혹은 그 언약과 약속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전능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성소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뜻, 즉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저에게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유학을 간다고 해서 찾아온 청년들이 있을 때 상황을 들어보고 조금 어려운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약속을 합니다. 가서 유학을 할 때 공부하다가 어려울 때 부탁하면 한 번은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몇 번 됩니다. 근데 다 이제 그 약속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집회를 가거나 코스타에 참석하거나 그렇게 가게 되면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때로는 연락이 오면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필요를 따라 내 문제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를 보니까 다윗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성소는 성전의 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말씀하신 장소로 여겨진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법궤가 있는 장막의 내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속죄의 날에 민족적 죄를 씻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피 흘림으로 씻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피 흘림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는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는 긍휼과 자비를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합니다. 이 회개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죄와 죄 씻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영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만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의 대가가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죄의 저주와 죄의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 씻음 받은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보다도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회개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기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피가 나에게 길을 열어갑니다. 그 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만들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씻김을 받은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로 하여금 죄 씻음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것은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응답받은 후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찬양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많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지죠. 그리고 어려우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발처럼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었던 상황이나 또 사람들이나 사건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가득 채워집니다. 때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는 다르게 행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인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속에, 자신의 과거 속에, 지금 현재 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날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는 과거에도 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주어진 일들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는 감사의 통로가 되고 우리 신앙 고백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형편과 사정과 제 마음과 제 상황도 모두 아시는 주님, 그리고 흔들리는 내 마음, 요동치는 내 마음도 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간증했던 우리 김미라 성도님이 자기가 구했던 것, 정작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지키심,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통로가 되고 기쁨과 신앙 고백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 다윗은 1절에서 7절까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9절까지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신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의 힘과 방패가 되셨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축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며 구원의 요새시며 구원해 주시며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그 당시 감사함을 돌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만 단 한 명만이 감사로 예수님께 왔을 때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도 우리 자신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무리는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자신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겪었기에 그들의 마음과 연약함과 절박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신이 겪고 보았기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들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감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와 같은 형편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정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을 향한 그 간절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가정처럼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 속에서 가족의 구원함을 얻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중심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간구의 완성은 감사와 찬양, 응답과 함께 오는 기쁨 속에서 자신을 넘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마무리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신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드리는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삶을 통해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나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길과 회복될 길과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더 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전도자로 꼽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찬송이 바로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1833년 샬롯 엘리옷이라는 사람이 45살 때 지어진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샬롯은 밝고 명랑했지만 그가 30세가 되면서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그의 전신은 마비될 정도로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신의자 목회자 앙리 말랑이 영국 브라이튼에 있는 친구 헨리 엘리옷, 즉 이 샬롯 헨리 엘리옷의 그 오빠 집을 방문하면서 바로 이 샬롯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장애가 깊어질수록 좌절하고 있는 그 동생, 절망하고 있는 그 동생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동생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동생은 벌써 자신의 인생은 서서히 없어져가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눈만 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깊은 좌절 가운데 이 자매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신앙도 부임하게 이르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랑 목사가 찾아와서 위로하여도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허공에 치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랑 목사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바로 이 자매에게 문학과 시에 대한 관심인 줄 알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는 조금씩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을 때 말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옷, 누구든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지금에 있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고 마음도 삐뚤어진 믿음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말랑 목사님은 지나간 그 자리에 왠지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그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야기와 나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메아리쳐 오는 겁니다. 너 있는 그대로, 너 자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순간 그가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한 나를 포기치 않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자기 마음속에 적셔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5년의 깊은 아픔만큼이나 하나님의 깊은 오해를 터뜨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시로 적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허물과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외면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이 이제는 자신의 약속이 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찬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5년만큼 깊은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삶을 바꾸고 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다윗의 찬양이 아닐까요? 죽을 자리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자기의 심정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하는 우리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힘과 방패가 되셨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저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회개보다 더 중요한 앞서서 한 일이 있다면, 지난 날 정말 버려진 이 땅, 어둠의 땅, 이 땅에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다하지 못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만큼 응답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함께 드려질 때에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서 정말 내 방패가 되셨다고, 내 힘이 되셨다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그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찬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리 없으니 나의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 앞에 외면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피 의지하여 나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고 또 너를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염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가깝한 현실 속에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을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샬롯 이 자매처럼 15년 동안이나 자기의 청춘을 장애인으로 지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생각이, 그 절망이 그를 지배할 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고 그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미 나이도 많이 들고 몸에 병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윗처럼 함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의 언약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공로가 아닌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절망과 갑갑함으로 했던 다윗에게, 몸부림치는 그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가정을 돌아봐 주시옵고, 사업의 하나님, 현장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피공 넣으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에 피어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소를 향해 부르짖고 안타까워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남자들이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분열과 나눔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 대적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다윗이 응답받았던 믿음의 하나님 귀한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응답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가정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원수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두렵고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며 일어서서 기도하며 승리했던 다윗처럼,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응답하심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과 심령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